미래스 증권이 지난해 스마트폰 주식거래 수수료 무료 이벤트를 실시해서 재미를 톡톡히 봤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유료로 전환한다는 고지나 안내를 제대로 하질 않아 고객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주식거래 어플을 사용하는 다른 시청자분들도 챙겨보셔야겠습니다. 박상원 기자입니다. 지난해 금융시장의 증권사 간 스마트폰 무료 이벤트 경쟁은 올해도 여전히 치열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스마트폰 단말기 보조금 지급과 거래 수수료 무료 혜택 등으로 고객 몰이에 나섰던 증권사 중 미래에셋 증권은 무료 혜택을 통해 전체 온라인 거래 중 스마트폰 주식거래 비중이 약 40%를 차지할 정도로 급증했습니다. 무료 이벤트를 통해 약정 증가와 시장 점유율 상승 등의 성과를 거뒀지만 수익 측면에서는 그다지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이에 미래에셋은 올해부터 공짜에서 0.15%로 거래 수수료를 조정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유료 전환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일부 고객들을 모른 채 올 들어 제대로 동의 절차도 없이 거래 수수료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이용자들이 스마트폰 어플 안에서 바뀐 수수료를 쉽게 확인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전화로 물어보거나 홈페이지 고객센터에 직접 접속해 확인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올해도 증권사마다 스마트폰 관련 이벤트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이어서 투자자들은 자신에게 맞는 거래 수수료나 단말기 지급 혜택 등을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박상원입니다.